다음은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열리게 됩니다. 자, 소비주 좀 주목해봐도 될까요? 네, 소비주는 사실은 뭐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마트를 비롯해서 국내에서 밸류 매력을 가진 유통 관련된 섹터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투자 심리 개선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번 주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통 업체들의 대규모 할인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후에 사이버 먼데이까지 할인 행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의 소비는 견조한 편이기 때문에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어느 정도의 소비 개선 효과는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인도의 디왈리라는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스마트폰이 상당히 잘 팔렸어요. 그래서 앞서 진행됐었던 축제고 인도의 최대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현대차가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고 스마트폰, 갤럭시 판매도 상당히 호조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연말까지 국내외 할인 행사가 확대적으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가 인상이라든지 뭐 경기 부진 이런 부분들로 위축됐었던 소비 개선을 위해서 대기업들의 할인 행사가 지속되고 있고요. 뭐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유통 업체 그리고 여행이라든지 뭐 숙박 업체들도 할인 행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연말까지 대규모 할인 행사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 또 체크해 볼 만한 섹터가 화장품주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주가 좀 미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부진하면서 미국이라든지 신규 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하고 있고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서도 이제 국내 화장품이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글로벌 유명 화장품 업체에 대비해서 국내 화장품 업체의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소비 촉진 충분히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하면은 사실 이제 중국 소비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물론 아직까지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는 하지만 중국 소비가 빠르게 개선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일본이라든지 유럽 지역에서도 국내 화장품이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품주를 보실 때는 이제 중국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미국, 일본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의 판매가 어떤지 체크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주로는 이제 실리콘2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KBT 브랜드 제품 해외 공급 업체입니다.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 150여 개국 국가에 역직구 판매라든지 뭐 기업 고객, 수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요. 국내 유통사 최초로 물류 로봇 시스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한 구조를 가져가려는 노력들 보여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또 올해 초부터 아마존이랑 화장품 공급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한국의 중저가 화장품을 판매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최근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국내 주요 화장품 회사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해외 화장품 플랫폼 업체로서의 성장 동력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저지의 물류 거점 두 곳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폴란드를 비롯한 6개 유럽 지역의 해외 지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거점을 20곳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사측에서 밝혔기 때문에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이제 올해 5월부터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장기 2평선을 깨지 않고 꾸준하게 타고 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22평선 근처까지 주가가 왔기 때문에 조만간 눌림목을 만들고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화장품주 내에서는 실적 가시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가 8,800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가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임박한 가격 1,5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저점 이탈되는 가격인 7,8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중에서 실리콘2 오늘 관심 종목을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 7,8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오늘 조선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조선주 같은 경우 많은 투자자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전부 다 흑자를 기록을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뭐 그 3사인 이제 한국조선 해양 같은 경우도 뭐 영업이익이 690억,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하나, 오션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한 700억 중반을 기록을 하면서 전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게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그만큼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도하는 그런 이제 선박들의 이제 성과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실적 호조세는 아마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이제 8월 달 이후에 그 고점을 찍은 이후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특히 인력 내에 대한 조선 인력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인력에 대해서 조선 그러니까 건조 인력에 대해서 뭐 상당 부분 이제 외국인 투자 외국인 이제 근로자로 지금 어느 정도 충원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난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감을 좀 더 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 국내 조선사들의 이제 수주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 신조선가가 11월 기준으로 17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연초 이후로 지금 11개월 연속 지금 신조선가가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그만큼 높은 이제 선가를 기록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가가 하락했었던 가장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중국 업체들의 수주가 이제 증가했다라는 부분인데요. 뭐 국내 조선사들의 지금 선박 건조 토크가 지금 꽉 2026년도까지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하는 선박들은 2027년 이후에 지금 인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한 그런 게 경쟁을 통해서 저가 수주할 필요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뭐 고수익 위주의 선박을 수주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주량이 조금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측면에서 보면 수익성을 더 개선하는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올 연말에 이제 카타르발 이제 LNG 운반선에 대한 추가적인 발주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가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뭐 최근 들어 뭐 LNG 추진선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메탄올과 같은 그런 이제 연료를 통한 추진선들의 발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업체들이 관련된 분야의 기술력이 타 업체에 비해서 좀 높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향후에 이런 그 수주를 확대시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선 관련주들은 뭐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뭐 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관심 종목은 이제 동성 화인텍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LNG 보냉제를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들어 이제 생산 시설 확장을 위해서 지금 250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올 초에 60억, 그다음에 지난 10월 달에 190억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를 통해서 그만큼 이제 초저온용 보온제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번에 이제 250억을 투자를 해서 확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도에 생산 능력의 50% 이상 확대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이 지금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3분기 매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매출이 36%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할 만큼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8%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친환경 선박이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LNG, 그다음에 메탄올, 암모니아 전부 다 이제 저온의 그런 이제 연료기 때문에 관련된 보냉제 수요가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냉제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사항은 꾸준히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주가는 조금 더 하락을 보인 이후에 조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매수 가격은 12,000원 정도 선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14,000원. 손절은 만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상황 알아봤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동성 화인텍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